국장님, 올리버 잘 지켜주세요. 어? 이번엔 금방 깨어났네. 머리를 때린 게 효과가 있었나 봐. 국장님, 불편하신 곳은 없으십니까? 제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듀크 형선의 음료를 준비해두었는데. 그 수감자 말씀이십니까? 추적팀이 먼저 관리구구를 데려갔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감자 메스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의 술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본격적으로 슬립 상태에 빠졌고 극도로 위험한 정신오염을 대량으로 배출했습니다. S666과 비교했을 때 수감자 메스의 오염은 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수량도 많고 밀도도 높아서 그녀 본인보다도 더 위험했죠. 현장 상황을 컨트롤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언제 깨어나실지 판단할 수 없었던 탓에 관리국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제가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실로 돌아오시면 그때 족쇄를 채우시는 걸로 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겁도 없이 대신 선택해주는 거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슬립 상태에서 벗어났고 생리 기능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슬립 상태에서 배출한 오염도 전부 사라져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겨 관찰 중입니다. 지금은 일상적인 숙면 상태에 들어간 것뿐이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가시죠. 현장은 아직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의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깨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듀크 형사가 내막을 눈치챘습니다. 실력이 아주 대단하더군요. 우리가 협력한 걸 금방 파악하더니 국장님을 가만 안 두겠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듀크 형사는 아주 의욕이 넘치는 상태거든요. 덕분에 퀸그룹과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를 꽤 얻었습니다. 그 형사가 이렇게 의욕 넘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예전과 같은 열정을 되찾은 건 다 국장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꽤 성과가 있군요. 요 며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슬립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기록이 있으면 추적 작업에도 돌파구가 생길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국장님이 특정하신 그 여성 말입니다. 메스의 윗선이자 꿈의 이슬의 제조자. 저희 쪽에서도 꽤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나차라고 이름을 밝힌 신성의 프리랜서 아티스트이자 서커스 공연자입니다. 신성의 상류층 살롱에서는 꽤 유명인사더군요. 2주 전 환화 공관의 오픈파티 전으로 공관에서 상주하며 공연하기로 퀸그룹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적법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고 수상한 점도 없었으며 변이 경보가 발동된 기록도 없습니다. 제 생각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녀의 고용주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퀸그룹 배후에는 항상 외부 자본의 그림자가 있었고 큐브 산업에도 굉장한 관심을 보여왔죠. 도시국가의 안전을 고려해 외무국에서는 퀸그룹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듀크 형사가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더군요. 누군가가 14구역의 M수치 검사 네트워크를 조작했고 환화공관 구역에 몰래 빠져나갈 뒷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계속 조사해본 결과 퀸그룹 회장이자 신성자본계에 떠오르는 별 이리나 양이 환화공관에서 비밀리에 여러 수감자와 접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빠져나갈 뒷문을 굳이 만들었다는 건 자신이 수감자를 이용해 무언가 계획한 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더 과감하게 추측해보자면 그녀도 수감자인 게 아닐까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버렸군요. 퀸그룹이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확인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감자 나차가 이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주모자라는 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녀가 퀸그룹에 고용되어 공간에 숨은 것도 능력을 사용해 꿈의 이슬을 만들면서 발생한 M수치 파동을 숨기기 위한 겁니다. 맞습니다. 수감자 메스가 일반 시장을 열었다고 한다면 환화공관은 하이엔드 마켓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이 꿈의 이슬을 세상에 풀고 슬립워커의 수를 늘리는 것이라면 제 구대대는 이틀 후 환화공관에서 열리는 오픈파티에서 나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로 예상 중입니다. 몇 년 전에 중대 사건과 연관이 있다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서둘러 FAC와 연락해 파일을 넘겨받겠습니다. 이대로라면 듀크 형사의 경험이 꼭 필요하겠군요. 그는 머프 사건을 접한 적이 있는 특급 형사니까요. 마침 전화가 왔군요. 받아보시죠. 아, 욕먹을 준비는 하셔야 할 겁니다.
에바, 너 미스 나의 애석이.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내가 가서 너를. 나 여기 있어. 내가 왔다고. 국장님께 따지려고 전화한 건가요? 아, 미안하게 됐네요. 상황이 정리되면 제대로 사과를 해보시죠. 듀크 형사도 분명 이해할 겁니다. 좋습니다. 곧 국장님과 합류할 테니 그때 함께 대책을 논의하시죠. 끝났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 멍청아, 무슨 기대를 한 거냐? 다른 생각을 하자, 디오크. 다른 생각. 난 형사야. 날 이렇게 물먹여놓고 겁도 없이 또 머리를 들이밀다니. 정말이지. 열정 넘치는 애송이군. 그래, 누가 나더러 선배를 자처하라 한 것도 아니고. 역시 머프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건가? 골치 아파졌군. 꿈에 있을 제주자는 슬리버코의 꿈을 엿볼 수 있다. 정신분리와 선별. 이게 다 뭐냐? 좀 실질적인 정보를 달라고. 더 구체적인. 아, 용의자 사진인가? 귀네 공연자? 마침 그 그룹에서 얼마 전에 새로 고용한 직원을 조사하려던 참이었는데. 어디 누군지 한번 볼까? 이 여자가 나차라고? 이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 공간이 아니라 다른 장소였는데. 그 야시장! 햇병아리의 정보대로면 그녀는 신중한 사람이야. 최대한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고 꿈에 있을 판매도 중간업자를 찾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날 밤엔 왜 밖으로 나와서 그 먼 곳까지 온 거지? 이렇게 멋진 밤엔 달콤한 걸 먹으면서 기분이나 풀자고. 자, 내가 쏠게. 일부러 날 찾아와서는 꿈의 이슬을 마시게 했어. 내가 이 사건의 책임자인 걸 알고 찾아와 손을 쓴 거지.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장담컨대 당신도 좋아할 거야. 그런데 내가 슬립 상태에 빠지지 않게 양을 조절했어. 내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유가 뭐지? 이런 씨. 시간이 없어. 메시지를 남겨야 해. 어서. 맞춰도 아무가 없잖아. 아무도 소용없어. 안 돼. 그 여자가 같이 처리해버릴 거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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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거신 번호는 통화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십시오. 메시지, 메모, 뭐든 다 좋다고. 그리고 총, 내 총을. 당신을 보러 왔어, 달링. 형사님? 이제 즐거움으로 가득한 달콤한 꿈을 즐기도록 해. 너는 괴로워할 필요 없어. 하나 공간에서 변이가 터졌습니다. 감찰 지점이 모두 조용해요. M수치 이상 범위도 확산되면서 14구역은 이미 30%나 함락되었습니다. 변이 경보 등급은 B, B+, A+,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은? 이 M 수치는 S급 수감자의 에너지 폭동입니다. 국장님! 벌써? 폐급들, 너무 금방 끝났잖아.